새 케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를 만들겠습니다. 얼굴 윤곽을 따진 다음 선을 연결해 그려줍니다. 코 부분은 좀 튀어나오게 그려주세요. 윤곽을 만들어 긴 공간을 채웁니다. 귀가 뒤에 숨겨진 만큼 윤곽을 두번 따줍니다. 윤곽 가늘의 뒷볼을 잘라 다른 윤곽에 붙여줍니다. 나머지 빈 공간을 채우면 몸통 완성입니다. 머리가 몸통보다 더 크네요. 팔과 다리를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깃발을 칠 수 있도록 부드럽게 구부려줍니다. 다리는 통나무 위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체육기가 앉을 수 있는 통나무 위에를 만들겠습니다. 갈색 필라멘트로 원형 윤곽을 따준 뒤 채워줍니다. 케이케이의 다리 길이와 나무 기둥의 높이를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아까 만들어진 것과 기둥을 붙여줍니다. 윗부분에 나무 뿌리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의자 표면을 긁어서 나무 질감을 표현해줍니다. 먼저 여러 가지 필라멘트로 바디 앞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진화 가시 필라멘트로 바디 뒷면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진 바디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그 공간을 진화 가시로 채워줍니다. 플레이트로 진화 가시 필라멘트로 만들어줍니다. 기타 바디에 붙여줍니다. 회색으로 기타 줄과 헤드머신을 그려줍니다. 이퀄을 다듬어줍니다. 머리와 몸통을 붙여줍니다. 다리는 통나무 위에 앉을 수 있도록 붙여줍니다. 팔은 기타에 맞춰서 연장해줍니다. 케이케이의 귀여운 귀를 만들어줍니다. 머리가 살짝 떨어지도록 간격을 두고 붙여줍니다. 먼저 볼펜으로 윤곽을 그려준 다음 케이케이의 얼굴을 네임펜으로 그려줍니다. 눈썹, 눈, 코, 입 그려준 완성입니다. 기타를 끼우고 통나무 의자에 앉혀줍니다. 동물의 수 KK 완성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